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출퇴근할 때 우산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젖은 우산 들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자칫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 하게 되죠. 오늘은 비 오는 날 서로서로 지켜야 할 매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장소는 지하철역 입구 그리고 버스 탈 때입니다. 기다렸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역으로 급하게 들어갈 때 옆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게 배려해주세요. 젖은 우산을 갑자기 접거나 펼 때 다른 사람에게 빗물이 튀어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요. 우산을 접을 때는 아래로 내려서 천천히 접고요. 또 버스와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앞사람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내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젖은 우산 들고 대중교통 탔을 때는 어떤 행동이 좋을까요? 젖은 우산 들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작은 배려가 필요한데요. 내 손이 비에 조금 젖더라도 똑딱이를 꼭 채워서 우산의 부피를 작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어놓기만 한 우산은 부피가 무척 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죠. 건물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준비된 비닐이나 평소 가지고 다니는 우산 주머니를 활용하는 것도 우산 매너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또 올해 여름은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서 우산 들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우산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수 있지만 긴 우산은 들고 다니면서 앞뒤 사람을 찌를 수가 있겠죠.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세로로 들고 다니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 매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모두 아는 내용일 겁니다.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비가 오면 우울한 감정도 심해지고 또 습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아진다고 하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